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본문은 제단에서 드리고 나서 남은 제물과 뒤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그 마무리도 하나님께 정한 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가 드린 제사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제사의 마지막 절차까지 말씀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제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제 모든 제사가 마무리되고 그 남은 제물을 처리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소제물을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제단 곁은 물두멍과 본당인 회막 입구 사이를 말합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소득을 정하고 이곳을 거룩한 곳에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아무것이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친 제물 중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생계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무제물로 드린 부분 중 뒷다리와 요제를 드린 가슴 부분 역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 세워졌기에 그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일을 말씀대로 감당하여 얻은 소득이기에 그 소득을 소비할 때도 정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을 소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몫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죄를 감당하는 속죄제의 경우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가서 손가락으로 지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그 제물의 공의는 진영 밖에서 태워야 합니다. 일반 속죄제의 경우도 제물의 내장 지방만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형들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에서 그 속죄제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고 두 사람에게 크게 노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죄 제물에 대한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책망대로 그들은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남은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속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론이 19절에 답변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아론은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도 결국 자신에게도 있기에 제사장으로서 그 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게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로서 말씀의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대로 제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론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마음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성을 보고 모세 역시 20절에 좋게 여겼다고 표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정해진 절차도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남들이 보기에 열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죄악된 마음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